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메이크업 영상 대신에 제가 가지고 있는 클리오 쿠션 4가지 비교 리뷰를 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클리오 쿠션들이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제가 한 브랜드의 쿠션을 이렇게 여러 종류로 가지고 있는 게 클리오밖에 없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클리오 쿠션 4종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영상 바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쿠션은 클리오의 케이커버 컨실 쿠션이에요. 저는 클리오 쿠션들은 다 2호 란제리 컬러를 사용하고 있고, 컬러들은 사실 다 비슷비슷하게 뽑힌 것 같아요. 얘는 기존의 컨실 쿠션이 리뉴얼된 버전인데, 케이스가 이렇게 보이시나요? 금빛이 반짝반짝하는 그런 케이스로 바뀌어서 나왔고, 이 쿠션 퍼프도 기존에 있던 거랑 다르게 이렇게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나왔더라고요. 내부 살펴보면 그냥 이렇게 뭐 일반적인 쿠션들이랑 똑같아요. 스펀지 안에 내용물 들어있는 거 똑같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름에 컨실 쿠션이라고 써있잖아요. 그래서 좀 쫀쫀하게 발리면서 커버력이 굉장히 높은 제품이에요. 컨실러가 따로 필요 없고, 이거 하나만 해도 진짜 웬만한 잡티나 다크서클 이런 거다 가려질 정도로 진짜 높은 커버력을 가지고 있는 쿠션이에요. 좀 쫀쫀하게 올라오는 제형에 커버력도 높은 만큼 양 조절이 진짜 완전 필수고, 양 조절을 조금만 잘못해도 두껍다는 느낌이 많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벼운 피부 화장 원하시는 분들보다는 좀 화장한 티가 나고 매끈하고 진짜 완벽한 피부 표현 원하시는 분들이 쓰시면은 되게 잘 맞을 것 같아요. 마무리감은 보송하고 살짝 매트한 느낌이 있었는데 저한테는 파우더 처리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그런 보송함이었어요. 마무리감이 보송한 만큼 지속력도 꽤 높은 편인데 건성인 제 피부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이볼 앞부분이나 턱 밑부분 여기에 들뜸이 조금 심하더라고요. 얘는 아까 퍼프가 특이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넓은 면이 있고 밑에 지문처럼 생긴 면이 있어요. 이 넓은 면은 그냥 쿠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묻혀서 얼굴에 전체적으로 펴바를 때 사용하는 용도고 지문면은 이렇게 눈가나 코옆 같이 세밀한 부분을 살살 쓸어서 얇게 사용하는 데에 좋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그냥 그래요. 엄청나게 좋다거나 뭐 쿠션이랑 궁합이 엄청나게 잘 맞는다는 느낌은 솔직히 잘안 들었어요. 그래서 굳이 이 퍼프가 아니라 다른 퍼프로 사용해도 되고, 저는 요런 칫솔 브러쉬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칫솔 브러쉬로 컨실 쿠션 펴바르면 되게 벨벳같이 보들보들한 피부 만들기에 좋고, 아니면 너무 건조하다 싶으면 물 먹인 스펀지로 발라도 괜찮은 그런 쿠션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여드린 요 컨실 쿠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완벽하고 매끈하고 잡티가 하나도 없는 그런 피부 표현을 원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완전 딱 맞을 것 같은 그런 제품이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클리오의 케이커버 앰플 쿠션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저는 2호 란제리 컬러를 쓰고 있고 얘는 제품명에 앰플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좀더 매끈하고 윤기 있는 막 삶은 달걀 같은 그런 피부 표현을 할때 가장 적합해요. 얘도 커버력은 꽤 높은 편이고, 아까 킬커버 컨실 쿠션은 쫀쫀하게 올라오는 제형이었는데, 얘는 부드럽게 쓱쓱 올라오는 그런 제형이에요. 그래서 킬커버 컨실 쿠션보다는 얘가 조금 더 양조절하기 편해요. 마무리는 세미매트한 편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얼굴 외곽이나 눈가 이런 데는 그래도 파우더 처리를 해서 뽀송하게 만드는 게좀더 낫더라고요. 얘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피부에 유분기와 제형이 섞여서 더 매끈한, 더 윤광이 예쁘게 올라오는 그런 피부 표현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런 입가 같은데 많이 움직이는 부분에는 살짝 들뜸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막 크게 지저분해 보일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나만 거울 보면 아는 정도의 들뜸? 저는 이 퍼프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까맣고 보들보들한 이 퍼프가 제형을 얇고 고르게 넓게 한 번에 펴주기에 되게 좋아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이 앰플 쿠션은 다른 수분 베이스나 모공 베이스 이런 것보다 펄 베이스랑 궁합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펄 베이스 깔아놓고 얘를 바르면 그 펄감이랑 이 속에서 차오르는 윤광 느낌이랑 섞여서 훨씬 더 진짜
사우나에서 딱 나온 듯한 그런 매끈하고 촉촉 윤광 도는 그런 피부 표현이 돼요. 저는 이 제품을 가장 많이 사용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뭔가 아침에 바쁘고 정신없고 그냥 빨리 화장하고 나가야겠다 생각이 들때 가장 훈이 많이 가는 그런 쿠션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무난무난한 타입의 쿠션이라 주변 사람들이 클리오 쿠션 써보고 싶다 하면은 가장 먼저 추천하고 싶은 거 바로 요거. 킬커버 앰플 쿠션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제품은 이거 제가 겟레디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킬커버 광채 쿠션. 얘도 마찬가지로 2호 란제리 컬러예요. 얘는 케이스가 이렇게 로즈골드빛으로 굉장히 예쁜데 솔직히 케이스 말고는 그냥 그래요. 원래 모든 화장품들이 이제 사람마다 개인 피부 타입이 다르고 개인 취향이 다르다 보니까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긴 하지만 이거는 진짜 제가 살면서 본 화장품 중에 가장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쿠션이었어요. 저는 이게 이름이 광채 쿠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얇게 발리면서 햇빛에 비치면 얼굴 전체에 골고루 예쁜 광이 도는 그런 제형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제형이 두꺼워요. 그래서 생각보다 커버력도 좀 높은 편이고 화장한 티가 좀 나는 그런 쿠션이에요. 얘가 어떻게 보면 앰플 쿠션이랑 되게 비슷한 피부 표현 비슷한 느낌의 그런 쿠션인데 이게 앰플 쿠션보다 훨씬 별로였던 이유는 뭐냐면 이름이 광채 쿠션이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광채가 금방 사라지고 오히려 피부가 좀더 푸석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턱이나 이마 이 앞부분에 들뜸도 저는 되게 많이 심했고 그래서 이거를 왜 이름을 광채 쿠션으로 지었는지 모르겠는 정도? 얘 퍼프는 그냥 일반적인 에어 퍼프 같은 퍼프이고 뭐 딱히 특별할 건 없어요. 제가 리뷰를 이것저것 많이 찾아봤을 때도 이거는 진짜 호불호가 완전 반딱 나눠서 좋다 싫다 너무 심하게 갈려서 이거는 꼭 구매하시기 전에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 쿠션은 얘는 킬커버 라인은 아니고 이거 아마 홈 쇼핑 전용으로 나온 제품으로 알고 있어요. 클리오의 데일리 디펜스 어린결 쿠션이라고 애칭은 DD 쿠션 또는 동안 쿠션이라고 하더라고요. 킬커버 라인 쿠션들은 2호, 3호, 4호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21호, 23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21호 라이트 베이지 스킨 컬러를 사용을 하고 있고 얘는 킬커버 라인 쿠션들이랑 되게 다른, 전혀 다른 타입의 쿠션이에요. 보통 클리오 쿠션 하면 커버력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얘는 커버력이 그냥 보통 정도? 클리오 일반적인 킬커버 라인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커버력이고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촉촉한 쿠션 커버력이랑 비교하면 또딱그 정도? 그냥 일반적인 촉촉한 쿠션 정도의 커버력을 가지고 있고 물처럼 되게 얇고 되게 묽은 제형의 쿠션이에요. 얘는 이름이 DD 동안 쿠션인 것처럼 이렇게 터치할수록 수분감이 차올라서 이렇게 탱탱하고 윤기 있는 피부를 만들어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되게 묽게 스며들듯이 펴발리는 게 특징이고 마무리감이 쫀쫀하거나 끈적거리지 않고 진짜 물을 한겹 발라놓은 듯한 그런 촉촉한 마무리감이에요. 딱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얇고 촉촉한 마무리감이라서 요즘 같은 계절까지도 충분히 부담 없이 쓸수 있는 그런 촉촉한 쿠션이에요. 저는 이게 얇고 묽은 제형이라 지속력이 좀 많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지속력도 굉장히 오래 가고 이 탱탱하고 수분감 넘치는 피부 표현이 그 예쁜 광이 하루 종일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특이한 게 내용물이 일반적인 스펀지가 아니라 이렇게 찹쌀떡 같이 생긴 동그랗게 감싸져 있는 스펀지 안에 내용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눌렀을 때 엄청나게 고르게 얇게 나와서 딱히 양 조절도 필요 없는 게 되게 장점이에요. 이 내장된 퍼프는 손잡이 있는 부분이 매끈매끈한 재질이고 이 앞에는 그냥 일반적인 퍼프? 그런 제형이라 뭔가 크게 특징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퍼프예요. 그래서 얘는 두드릴수록 수분감이 더 차오르는 그런 제형으로 이제 가벼운 메이크업 좋아하시는 분들, 가볍고 촉촉한 피부 표현 원하시는 분들, 아니면 수정용으로 간단하게 쓸거 찾으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클리오 쿠션 중에 가장 좋아하는 제품도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클리오 쿠션 4가지 비교 리뷰 영상을 여기까지 한번 찍어봤는데,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제품들에 대해서 또 궁금한 점이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